상추 농사하면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힘든 농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상추 농사에 뛰어드는 청년농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를 통해 노동력은 줄이고 대신 생산성은 높여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영농정보에서 소개합니다. 상추 등 각종 잎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입니다. 토양 대신 양액 재배 배드에서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 쪽으로 40분마다 영양 성분이 섞인 물, 양액을 공급하는 분무 수경 재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분무 방식으로 상추를 재배하는 시설은 제주에선 처음입니다. 양액 재배로 재배하다 보면은 환경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되면은 여름철이나 이때 좀 값이 높을 때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에서 수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고 병해충에 강해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무 방식에다 배수를 통해 양액을 재활용할 수 있어 물과 비료 모두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분무 양액 재배를 하면 상추가 훨씬 빨리 자라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경영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경 재배의 경우 시설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인데 이 농가는 직접 전기 기술을 살려 공사를 시행해 초기 투자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설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조금 편하게 진행을 했었고, 자재 같은 경우에도 또 저희 동네에 농자재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또 싸게 불러서 해서 또 비용 절감이 많이 됐죠. 일단 인건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첫 수확에서 재배 효과가 확인된 만큼 농가에서는 품목과 시설 증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중 생산이 가능한 채소 시설 재배 하우스 구축을 통해 고소득 농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